안녕하세요. 보양나무봉입니다. 또 오늘도 또 열심히 촬영해 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다 무탈하셨죠? 다들 건강하시리라고 믿고 오늘은 난초 여행지에 40자 난초 여행 물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가을 문턱으로 접어드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한참 이제 이래 가지고 모든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피어나고 있어 가지고 요 꽃은 볼브필름 엘리자베스 아닙니다. 지금 꽃들이 엄청나게 지금 저기 많이 피고 지금 이제 살짝 피어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이에요. 항상 이 쳐다보면은 이게 향은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게라 가지고 뭐 사람들이 별로 선호도는 없지만은 저는 왠지 이게 이 벌브 필름의 꽃에 대한 매력을 우크라이나만큼 안 있으면 이제 그 떨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이래 가지고 저희는 뭐 매력적으로 해 가지고 하나는 이게 우리 그두개 쌍으로 있었는데 하나는 잠시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가고 지금 요렇게 이제 예쁘게 하나는 또 이렇게 피가지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하겠는데 아무튼 즐겁고 예쁘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은 저쪽에 아주 귀한 꽃들이 이제 이렇게 피어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부양의 물심양면으로 진짜 엄청나게 노고를 해주시는 분 우리 호야님 소개하겠습니다. 잠깐만 봐보세요. 우리 호야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호야입니다. 네. 또 옆에 미인 한 분도 옆에 계시죠? 서가지 계시죠? 살짝 했는데 부끄러워서 못 나옵니다. 출연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아마 1박하고 가실 거예요. 예. 가면서, 호야님, 이래 가면서 한 가지 공부해 가면서, 그니 이제 가봅시다. 네. 스님도 같이 따라오세요. 네. 여기, 요는 아이들은 다 지금 노빌리오들, 이제 지금 한참 이제 발부들이 커져가 가고 있는데, 요 옆으로 가면은, 워크리아나 꽃들은 저 앞쪽으로 지금 꽃이 많이 피어가 있어요. 워크리아나 꽃들은 요리 앞쪽에 지금 피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오늘은 저쪽에 이제 꽃이 나오는 그런 걸 이제 촬영하기로 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양에는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묵은 발브입니다. 보이시죠? 묵은 발브에서도 이렇게 꽃이 나옵니다. 요 바로 아래에서도 또 이게 꽃이 또 나오죠? 또 나오고, 그죠? 여기 꽃 나오고. 여기에서는 재고 전지는 나중에 최고로 늦게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는 부양에는 보이시죠? 이 토분에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물 조절 간수를 잘하면은 뿌리가 예쁘게 가지런하게 토분을 감싸 안고 이래 가지고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자라를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뿌리가 너무 공중으로 나오면은 이 거추장스러워서 조금 그래서 좀 저희들은 이렇게 이래가 단정하게 기르고 있습니다.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여기에 꽃이 나오네. 꽃이 나오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오해님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지금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나오는 거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꽃대가 약간 안에서 보이죠. 꽃대가 볼록하게 나오고 요것도 여기에 요 보면은 꽃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또 하나 더 여기에 보면은 요쪽에 보이시죠? 이게 꽃입니다. 꽃이고 이게 둥글게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은 꽃입니다. 꽃이고 지금 이쁘게 나오는 게 한번 여기에 있네. 여기에 납작하게 이렇게 나오면은 잎입니다. 잎이고 납작하게 나오면 잎이고 요거는 옆에서 쭉 돌아보시도 야, 이거 뭐 납작하게 나옵니다. 납작하게 나오면 꽃이고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은 무조건 꽃이에요. 둥글게 꽃이 봉오리가 보이시죠?
볼록하게 이렇게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성급하게 물을 자꾸 주면은 어느 정도 밸브가 완성하얗게 전진 여기에 전진 밸브가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물을 굶기면 여기에 바로 이렇게 이래 가지고 딱 싹이 나옵니다. 싹이 나오면은 이때부터 이제 이렇게 물 가리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꽃으로 들어갑니다. 쭉 아래로 가면서 또 이제 예쁜 꽃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됐습니다. 그냥. 저 아래 보면은 예쁜 꽃들이 피가 있어 가지고 저기 노빌리오도 엄청나게 밟고 세력이 다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여기 보이시면 보이시죠? 퍼프라타입니다. 퍼프라타인데 옆에 서니까 향이 굉장히 좋은데 일반 우리 종전에 우리 한국에 소개됐던 그런 퍼프라타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죠? 이것도 우리 저희들이 실생하려고 그 개체 하나만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러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빨리 이제 실생 씨를 붙여야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잎에서 이게 잎에서 꽃이 나오네 이거는. 아 요거는 잎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는 거는 왜 이제 잎에서 꽃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쉬울 때에 여기 꽃이 맺혀지면은 쉬울 때에 꽃이 맺혀지면은 있는 현상이 안 납니다. 9월 달에 꽃이 맺혀졌기 때문에 잎하고 영양이 남아 돌기 때문에 잎하고 꽃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9월 달에 꽃이 나오는 거는 정상대로 꽃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요는 거는 지금 안에 여기서도 보이시죠? 9월 달에 나오는 거는 꽃들은 다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아 10월 달에 나오는 거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꽃이 딱 정확하게 이래 가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꽃은 지금 저희들도 이래가지고 100% 꽃은 나오는 거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집에서 물을 주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살짝 터지면은, 여기에 터지는 거 보이면은 물을 끊어주셔야 돼요. 끊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래가지고 물을 주면은 이게 꽃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밸브가 이제 하얗게 이제 살 이제 터져주는 것도, 이때 이제 저희들도 요거는 마지막 물을 주는 거죠. 마지막 물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냥 말려 두시면은 꽃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맥시마 누브라인데 아마 이 국내에서는 몇 번 소개는 됐을 겁니다. 되고 이랬는데 이것도 오늘도 뭐 먼저 예약하신 분이라 가지고 분주를 해가지고 찾아가시고 요거는 이제 부장에서 씨를 맺혀 나니까 꽃이 그냥 하루 만에 막 넘어가 버리네요. 요것도 얼마 전에 우리가 저희들이 소개했던 맥시마 아마 한국에서는 요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 여기에서 소개된 건데 색깔 참 오묘하죠. 오묘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부양해서 이래 가지고 이 그걸 하는 것도 한 3년 기다리시면 됩니다. 3년만 하면 안 했으면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많이 나갈 거예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했으면 조금 뭐 하고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우리 부양에서 와카야마 나눈에서 이래가지고 이 종자 5개 들어온다 그러네. 뭐 아마 그 아들이 선지약 순으로 아마 이 먹일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요것도 꽃이에요. 여기 이쪽으로 보시면은 딱 보시면은 그 꽃이 보이시죠? 꽃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잎이 안 나옵니다. 요거는 잎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꽃 알맹이만 두 개가 쏙 올라올 거예요. 알맹이만 쏙 올라오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꽃이 옆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알맹이만 쏙 올라올 거예요. 요것도 지금 이게 꽃 나오는데 이게 요 올해 난 신화에서 요 뒤쪽에서도 꽃이 또 계속 나올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보이는 요 아이들도 지금 꽃 나올 거 꽃이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이고 요거 보면 요거는 지금 한 달 안에 아마 필 것 같습니다. 필 것 같고 요 아래도 여기에도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보이면은 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물을 주시면 안 돼. 여기에 바로 보이죠? 보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물 관리가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단 밸브가 살짝 마르면은 무조건 물을 꺼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 착오를 안 하고 어디 올해도 예쁜 꽃들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것도 꽃입니다. 얘도 꽃이. 예. 꽃 이제 꽃들 구분이 가시죠. 구분이 가고 여기에 영양이 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영양이 남아 돌면은 이렇게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네, 입속에서 꽃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이래가지고 신권 대나리하고 발언에 해가지고 이게 엔젤이 들었는가 싶어가 몇 번을 봤는데 엔젤은 없었습니다. 꽝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게 원종 카틀리아들 지금 시스 다 이래가지고 물고 놓는데 나비아타 셀룰, 알바, 뭐 이게 그 나비아타 아메시아나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지금 꽃들을 동시에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화입니다. 아, 그거는 커드리칼라야. 커드리칼라 지금 올해 아마 올해 세 분이나 지금 싹이 나네. 한번 보여줘봐. 멋지다 이거. 그들갈라 여기에 꽃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올해도 여기에서 꽃 나오고 여기에 지금 신화가 두 개가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전시회 되면은 아마 꽃이 막 이래 세 군데서 꽃이 나와가지고 이 그들갈라라는 거는 잎 자체가 이렇게 이게 이 퍼플아트처럼 잎이 이렇게 반듯하게 놔줘야 되는데 그들갈라는 잎이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참 왜 그런지 뭐 이게 갑자기 속성 성장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그죠? 잎이 좀 휘어져. 잎이 휘어져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얘 우리 가져간 거하고 틀리는. 아, 틀립니다. 이건 뭐지? 꽃 색깔은 비슷해. 데누이스. 데누이스. 그러면 우리는 없어요. 이것도 그 부양 꽃미남이 종자할 거라고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꽃이 요때 시작을 하네. 이거 삼행시 실병 아니야? 응? 삼행시 실병했던 거 맞아? 아니. 우리 오빠. 우리 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말리아. 대만 거 아니야? 네, 그거 아닙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건 브라질. 그거는 브라질 겁니다. 벨라비스타 거네. 그거하고 똑같이 생겼어. 유사무다 생긴 거. 아니야, 우리 거하고 똑같이 나왔어. 이렇게. 여기 브라샤벌러도 이렇게 이게 올해 1년 내에 피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시험이 이래가지고 잊을만 하면 또 꽃이 나오고 잊을만 하는 꽃이라. 그거는 부양 꽃미남이 미래입니다. 그럼 이거 심어서는 안 나지, 그지? 이거는 수정을 시켜야지. 수정 시켜가지고 특수 저게 인큐베이터 안에 병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멀리서 보면 파파파 이파리 파파 이파리 싱싱한 거 나오는 거. 꽃 이게 창원에 계신 분이 이 꽃이 진짜 정말 매력적이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를 가져가셨는데 이게 뭐지 그거 아니야? 에시클리아입니다. 에시클리아 우리 있는 거 그거하고는 좀 틀려? 예. 한쪽 가져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 틀릴 거예요. 틀려거든. 하도 많아. 요즘 다 취향이 틀리네. 요거는 비니칼라 꽃 나오는 겁니다. 하도 많아서 야 이래도 꽃이 노네. 이래도 살았으니까 나오지. 자, 이쪽으로. 이게 꽃입니다. 어머나, 이거 뭐야? 이랬습니다. 그 나중에 꽃 막 감동입니다. 그 꽃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 그거는 교배종인데 일본에서 내가 이름도 없는 거는 너무 예뻐서 꽃들 사왔습니다. 이것도 예쁘다. 그거는 향이 안 좋아요. 버비 씨. 덴드로비움이고 요거는 카타르시에룸인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자 이래가지고 아마 내년 봄에 아마 꽃이 필 거예요. 내년 봄에 꽃이 피고 그게 석곡입니다. 여기 석곡 덴드로비움입니다. 석곡? 무늬히쿰이라는 덴드로비움입니다. 멋지다. 오늘 란투 여행에서는 그 부양에서는 오늘 물 주기를 안 하고 갑니다. 나비아타 실룰입니다. 나비아타 실룰인데 이게 이거야?
나비한테 실룰인데 오늘 이게 한번 수확을 한번 봐보세요. 이 정도 대주로 등키를 크니까 꽃 7송이 붙었습니다. 동시에 피면은 볼만 하겠죠. 지금 한참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꽃들 요거 한 3-4일 정도 된 후에는 아마 개화를 할 것 같은데 동시에 다 피면은 볼만 할 겁니다. 볼만 하고 진짜 뭐 향도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에 피었는데 이제 조금 가면은 한 2-3일 있으면 향이 진하게 나겠죠. 요 아이들은 나비아타 알바입니다. 나비아타 알바인데 역시 대만 거는 올해 첫 개화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요쪽 봉우리에서 한번 더 보고 결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만 거라 가지고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꽃에서는 많이 미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게 잎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게 잎도 그렇고 지금은 그 밑에 벌브까지는 아마 벌브가 벌브하고 잎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만이 셀메 알바가 지금 꽃들이 많이 밀어내고 있으면 아마 그게 한 10송이 정도 나오겠습니다. 실수가 3개 달려있네. 여도 있고 요거는 인터메디아하고 나비아타하고 아니었습니까? 두 개 이제 그릇이 교배시킨 거예요. 이게 꽃이 괜찮습니다. 향은 카메라를 보니까 향도 좋아요. 예, 향은 끝내줍니다. 제만입니다. 제만이. 향은 쳐다보면 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까? 끝내주기 좋은 아이들이. 낮에 맡아보면은 진짜 향 좋습니다. 예. 예. 지금 밤에 대해서 향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밤에. 이게 보면은 내가 알기로 옛날에 불이나 붙인가 뭐. 뿌리가 어마어마하게네. 얼마 전에 엘도라도 그거 꽃 피고 들어가 가지고 다시 아니었습니까? 내년을 기약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몸 추스리고 있는 거예요. 부양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뿌리 나오는 거 안에도 여기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거 죽겠다는 잘못하면 죽겠다는 그거 그때. 그때 이래 가지고 수태에 이래 가지고 큰아버네 수태 심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건데. 야, 뭐 올해도 이래 내년에는 내가 꽃을 한 40송이 피워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그것도 약속하겠습니다. 뿌리가 엄청나네.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나도 화분 밖에 탈출 안 합니다. 걔들은 화분 밖에 탈출 절대 안 시킵니다. 이래가 가지런하게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나는 거고. 아니 그거는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얘는 뿌리가 징그럽게 많다. 저희들이 왜 이제 이래가지고 수태를 꽁꽁 늘리는 건지 이래가지고 이건 지금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그 방법을 원인을 찾았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 여기에 보면 딕바이어는 저희들은 요 시기 되면은 이게 꽃이 나오는 이래가 아직까지 꽃이 시스를 안 무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어가지고 뿌리만 잔뜩 내리고 있습니다. 잔뜩 내리고 있고. 그것도 그렇게 하나같이 안 있으면 저희들 올해 어마어마합니다. 요거는 뭔가 하는 것 때문에 모시아이 콩칼라입니다. 드리아는 콩칼라입니다. 오리온. 예. 드리아 콩칼라 아니십니까? 완전히 아니십니까? 막 올해 뭐 어마어마하게 아니십니까? 막 그래 그거예요. 2차 꽃이 아니십니까? 시스가 4개 신화가 3개. 신화 4개. 여기 하나, 둘, 넷, 똑같이 5개. 신화 5개 하고 한 6개, 신화가 6개 정도 나겠네. 아, 올해 이거 시스가 다 물었네요. 시스가 전부 다 물었네. 그렇죠. 꽃은 어마어마하게 아니십니까? 이게 나비아타가 그 나비아타지? 나비아타. 누브라. 꽃 올해 제가 뭐 솜씨가 없어서 그러는가 나비아타 누브라 꽃 한 송이 이 큰데 한 송이밖에 못 올렸습니다. 한 송이도 못 피웠어.
한 송이밖에 못 넣네. 요것도 이게 조금 전에 이래가 오리온 아니십니까? 그겁니다. 어머, 엄청나네. 야, 이거 희귀. 이거 봐. 이거 렉스. 맥스마 맥시 그 맥스 알베센스입니다. 아, 이 세계적으로 예. 많이 없죠? 아니요, 두 개밖에 없는 걸 우리 부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두 개밖에. 예. 갖고 싶다. 이런 거 캐봐야 돼. 아,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금방 할까. 여기 여기들 보면은 꽃 밀고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꽃이 들어가 있는 거 봐. 멋지게 들어야죠, 그죠? 지겠다 이거. 아니 아니야, 막 그냥 막. 아, 지가 알아서 밀고 올라가야지. 지가 알아서. 그렇지. 아, 여기에 부양에 쳐다보면은 이게 간엽들이 아니십니까? 제 키를 덮어 넘어 쓰려고 준비합니다. 넘어 쓰려고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막 어느 아마 진짜. 이건 얘는 뭐야 이거? 무서워. 이게 뭐예요? 그 꽃 이게? 꽃이 씨입니다 씨. 와 씨네. 네. 꽃이 폈었단 얘기죠. 그죠. 이거는 무슨 필리핀 밀림도 아니고. 이게 그거 뭐지 이거? 하트 뭐야? 아니 하트 와이어 스키니 그, 저쪽에 있습니다. 그거는 스키니 스키니. 근데 이렇게 굵게 나와요? 네. 쟤도 요 저 저희들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꽃들을 올린다고 실패를 해가지고 해서 물을 안 주면은 다시 이렇게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는데 그걸 뭐 그 굳이 자꾸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뿌리가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요 시기에는 조금 발브가 말라도 물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안 줘야 이런 애들이 뭐 되도록이면 아니십니까? 신화도 입장도 아니십니까? 자기들이 요즘은 아직까지 습이 눅눅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들일 거예요. 안 그러면 저녁에 바닥에 물 조금씩 뿌려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대가 갈 거예요. 이게는 그 맥시마 아메키바나다 페룰라예요. 세미알바. 이 꽃이겠네요. 예, 예, 꽃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딱딱하네. 물을 지금 안 주고 있은 제가 여기 꽃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막 이게 꽃만 있는 것만 이래가지고 쏙쏙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꽃도 뭐 볼 그것도 없고 이랬는데. 꽃건 빼먹듯이 쏙쏙 뽑아가 보이 그렇지. 지금 하여튼간에 뭐. 아, 여기도 꽃 예쁘게 피었네. 작년에는 이게 여기 오신 손님이 다른 화원에서 꽃들 그 보고 다 주고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희 집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빼가지고 걸어놓고 갔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 주인이 오셨을 때 이래가지고 예쁘게 꽃 피었으니까 찾아가라 하셔도 이래가 그냥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그 뭐 걸어놓고 본답니다. 뭐고? 이름 모르겠는데 아들이 그때 준 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 아니야. 이거 맞죠? 아니 이거 말고. 야, 발브 참 진짜 겁납니다. 나는 이거 없어 이런 거. 아 이거 다른 가지 없어요. 대단해 가지고. 기른 거. 저는 이거 도매 한 대주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다른 나무에 붙어 갖고 됐어.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에 여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을 주다가 보면은. 요거는 아직까지 푸른 기가 남아있다입니까? 그죠? 푸른 기가 남아있을 때는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요 정도 됐을 때 물을 살짝 말려도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말리면은 바로 이렇게 하얗게 접어들면서 아래로 보면은 이렇게 터집니다. 요거 물을 주실 때마다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보셔야 이제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이거 꽃이. 예, 꽃입니다. 뿌리 좀 한번 보여줘. 바깥에 부작을 해놔도 이렇게 꽃 달고 나옵니다. 요 꽃도 이래가 몇 개가 이제 두 개가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 하나 있습니다. 붙어가지고. 야, 조명 멋있게 들어옵니다. 우리도 부작했는데 꽃도 올라. 그랬습니까? 축하합니다. 야, 뿌리 멋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저번에도 부작 해가지고 아니십니까? 올해 그 완전 대박난 그 꽃이었는데 올해는 세쪽에 세 군데서 꽃 나오면 멋있겠죠? 멋있고 멋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우리 부양에 항상 뭐 자랑거리지만은 밟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조금 고가인 이래가지고 뭐더라 이게? 여기 있을 거예요. 나피스 나줄리 3번하고 나피스 나줄리 5번하고 있으면 두 개 해가지고 꽃들 만들어낸 건데 부양에 유일하게 하나뿐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 사토시 살아생전에 제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한화분 해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꽃은 올해는 지금 꽃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요 마나리 그 프린세스 타입인 프린세스인데 이게 아마 올해는 제가 마나데 비꽃이 그 올해는 내가 봤을 때 요거는 그 마나데 비꽃이 셀픈 그 어딥니까 프린세스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프린세스가 되겠어요. 프린세스는 마나리 프린세스가 되겠는데 근데 요거는 셀프인데 얘는 이게 그거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냥 꽃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 더 설명을 할까 더 하면은 저 아마 지루하지 않을까요? 예, 충분히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여기 요거는 나피스 나줄리 5번입니다. 5번인데 요즘... 지금 올해 꽃들 정말 피워보겠습니다. 정말 한번 키워보고 싶은 거지. 나줄리 5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호야님하고 써니님 오늘 그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종종 이제 이렇게 같이 방송 때 관객이 있는 데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호야 씨 한번 인사 잠깐 하세요. 예, 전국 최대 우크라이나 난농원 부양란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 부양란 앞으로 무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 40자 난초 이행 물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 6시 정확하게 6시쯤 되면은 우리 판매방에 올라갑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한 10개 정도 가지고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때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영상 다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